착한 피부톤이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제 피부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비타민C.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진짜 잘 만들었어. 요즘 사람들이 저 보면 요즘 뭐 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요즘 상태가 정말 좀 괜찮더라고요. 왜 이게 여태까지 유명하지 않았지? 진짜 찐 리뷰를 보시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저의 고민 그리고 우리 몰랑이 분들의 고민인 미백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백 플러스 알파 잡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오면서 미백의 진심이다, 나는 거뭇거뭇한 잡티가 고민이다,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특히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저 그래서 비타민 제품들 한 번씩은 꼭 고민해보고 구매를 하는데 비타민 제품 아무거나 못 바르게 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까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정말 알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 비타민부터 미백에 관해서 A to Z 완벽하게 탈탈 털어봤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뭔가 미백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피부가 진짜 하얘지는지도 얘기를 해보고 진짜 찐으로 미백에 대한 좋은 제품들까지도 제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하고 진짜 찐으로 효과 좋은 제품들 위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미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얘지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바로 멜라닌 세포라고 했잖아요. 제가 멜라닌 세포를 관리하려고 집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각질 제거, 비타민C 사용, 비타민C 유도체 사용, 자외선 차단제, 마스크팩, 그리고 뭐 림프절, 혈액순환까지도 엄청 많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많은 거를 다 해야 되냐, 여기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효과가 가장 좋은 거는 비타민C를 사용을 하는 거더라고요. 화이트닝 제품이나 미백 성분을 통해서 그 멜라닌 세포가 자체가 생성이 되거나 피부 위에 올라오는 거를 애초부터 차단을 시켜주고 막아주는 게 가장 원초적인 해결 방법이거든요. 화이트닝 미백 제품을 통해서 피부 스킨케어 루틴을 꼭 필수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홈케어 루틴으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정말 미백에서 제가 꼭 체크해야 되는 필수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성분들만 제대로 알고 가도 여러분 화장품 선택에 정말 실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장 익숙한 거는 비타민C, 순수 비타민, 비타민C 유도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고 저도 가장 많이 들어보고 제 피부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비타민C 그리고 순수 비타민C. 이게 진짜 가장 효과 직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순수 비타민을 엄청 좋아하는데 순수 비타민 함량이 20%가 넘어가면 민감한 피부가 발랐을 때 피부가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 비타민 함량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화장품 브랜드나 제조사에서 순수 비타민 함량이 너무 높아지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비타민C 유도체 같은 거를 좀 씌워가지고 우리 피부에 조금 자극 없이 쓰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가지고 순수 비타민이랑 비타민C 유도체랑 적절하게 배합을 만들어서 뭔가 최상의 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백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간 것들은 성분도 인정이 된 거고 뭔가 안정적으로 내 피부에 자극 없이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다른 미백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간 걸 더 페이보릿으로 좋아하긴 하거든요.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성분 중에 하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저도 진짜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왜 쓰냐고 물어보다면 이게 피부 톤이랑 색소 침착에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그 미백뿐만이 아니라 색소 침착에도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성분 정말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미백 제품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이외에 알부틴이라는 성분도 정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의 픽은 뭔데요? 언니가 정말 비타민C 제품 중에서 진짜 사랑하는 건 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정말 예전부터 내돈내산으로 하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소개하고 제가 막 울영 세일에 가서도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제가 진짜 미백의 진심이고 좋아했던 제품이라서 원래 잘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뜯어보고 분석해보고 비교해봤는데 역시 너무나도 좋아, 그리고 효과도 좋아. 그래서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있어가지고 진짜 여러분 이거는 꼭 여러분들한테 알고 갔으면 좋겠는 제품이라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할 제품은 구달 청귤 비타씨 라인으로 3종 케어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하니까 올인원으로 케어가 정말 삽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미 요 구달 하면 그 올리브영에서도 너무 유명해가지고 베스트 스테디 제품으로 진짜 미친 듯하게 팔린다고 하고 이미 많은 분들의 정말 애정템으로 꼽힐 정도고 저도 예전부터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올영 얼마 전에 세일이었잖아요. 올영 세일에서도 제가 구매를 했을 정도로 구달 하면 당연히 미백 제품이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떠오르더라고요. 시중에 비타민C 관련된 제품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도대체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청귤 비타씨가 왜, 어디에, 어떻게 다른지 설명도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구달은 그냥 비타민C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화장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추출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도 진짜 눈여겨보거든요. 그냥 고온에서 짧고 빠르게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초저온에서 120시간 동안 추출을 하다 보니까 이 성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추출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도 이게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이게 리뉴얼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박스 박스 구달 청귤 비타C 톤업 패드 플러스도 이번에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는데 70ml에 140ml 토너를 한가득 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정말 알차게 마지막 한 장까지 쓸 때까지도 정말 촉촉하게 다 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 면도 지금 듀얼 면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은 부드러운 면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건 톤업 팩으로 하기도 괜찮고 한쪽은 약간 부들부들한 엠보싱 면이 있거든요. 또 이 엠보싱 면으로는 약간의 각질 제거 유연하게 해주기도 괜찮고 가볍게 쓸어주기에도 진짜 괜찮아요. 제가 처음에 써볼 때는 이게 비타민C 토너 패드라서 조금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정말 부들부들하고 이 면은 비건 인증을 받은 면이에요. 그래서 아 역시 조금 신경 써서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제가 토너 패드 하나는 진짜 깐깐하게 고르고 아무거나 칭찬하지 않거든요. 면도 굉장히 신경 쓴 게 많이 느껴지고 엠보싱 면도 부들부들하고 요거 평량도 조금 신경 쓴 게 느껴지거든요. 피부에 밀착시켰을 때도 밀착력도 괜찮아가지고 야 이씨 구달 만드는데 신경 좀 썼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또 토너 패드 만들어내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면과 이 에센스의 조합이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다른 화장품에 비해서 한 2배, 3배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비타민C로 토너 패드를 만드는 거는 저는 일찌감치 포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진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 한 장으로 피부 생기, 수분 공급, 피부결, 피지 케어, 그리고 피부 각질 제거까지 한 번에 올인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멀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마무리감도 엄청 산뜻하고 끈적임도 전혀 없어가지고 비타민C가 들어간 토너 패드들 중에서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뭐가 가장 좋아라고 물어본다면 확실히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피부결을 닦아주는 게 가장 마음에 들기는 하죠. 그리고 면 크기도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한 크기라서 만족스러워요. 다음은 구달 청귤 비타C 잡티케어 세럼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올영 세일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요즘에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예비 신부다 보니까 요즘에 잡티케어 정말 관심이 많은데 어디 가서 쪼질 시간은 없고 집에서 그냥 홈케어로 관리하는 게 전부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저 보면 요즘 뭐 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요즘 상태가 정말 좀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요즘 잘 쓰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짜자잔 알려드리고 청귤 비타치 잡티 세럼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뭔가 구달하면 아 그 잡티 세럼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인데 이게 올해 업그레이드 리뉴얼이 됐다고 하고 기존에는 이게 450만 병이 판매가 됐대요. 450만 병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는데 뭐가 업그레이드 됐냐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2배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뭔가 기존에도 좋았지만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저 안에 성분도 정말 열심히 찾아 보고 있는데 안에 제주 청귤 추출물이 70%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써보고 나면 피부 정말 쩝쩝쩝 먹는 느낌도 너무나도 만족스럽거든요. 부담 없이 휘뚜루 마뚜루 데일리템으로는 이게 가장 괜찮은 제품이에요. 정말 미백부터 효과적인 잡티케어를 올인원으로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진짜 후기와 진짜 간증글이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저는 공홈에 가서 보고서 와 이거 나 사야 되겠다라고 싶어가지고 바로 올려
관련 가서 샀거든요. 그래서 진짜 공홈의 그 엄청난 N통 간증글 진짜 찐 리뷰를 보시면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찐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리뉴얼 전에도 진짜 촉촉하고 수분감은 좋았거든요. 그 피부에 진짜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은 만족스럽고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서 민감하신 분들도 써도 돼요. 사실 얘는 너무 유명하고 이미 너무 판매도 잘 되는 제품이라서 제가 소개하는 게 뭔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아직 안 써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지금부터 써보기 시작을 한다면요 절대 못 끊어요. 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꼭 한 번씩 써보세요. 정말 부담 없이 쓸 수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써준 제품으로 왕 추천드립니다. 아직 요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구달의 청귤 비타씨 잡티케어 크림이에요. 얘 크림도 기존 청귤 비타씨 잡티크림 대비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2배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미백에 진심이신 분들은 그냥 고민 없이 이거 선택하면 될 것 같죠? 느낌이 딱 오시죠? 얘도 청귤 추출물이 67%가 들어가 있어서 진짜 촉촉하게 수분감 가득하게 케어가 가능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성분에 정말 진심이다. 진심으로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비타민C 유도체가 들어가 있는 비타 캡슐이 특징인데요. 롤링할수록 팡팡팡 터지는 게 진짜 매력적이에요. 잡티케어랑 피부 톤까지도 잡아주는 크림으로 이거는 쓰면 쓸수록 매력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유분감 있는 거 싫어하는데 저 끈적이는 거 싫어하는데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유분감 있는 거 싫어하고 저도 끈적이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유분감 있는 거 끈적이는 거 절대 추천 안 하는데요. 얘 써보면 끈적이는 거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 딸려오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잖아요. 진짜 찐 리얼 수분감만 느껴지면서 피부톤, 미백, 수분 보습까지도 한 번에 올인원으로 케어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써보고 나서 왜 이게 여태까지 유명하지 않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이제 혹시 겨울에 조금 보습감이 부족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거 크림까지도 같이 써보시는 거 추천을 하고 크림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실제로 4주 동안 써보신 분들이 잡티, 기미, 주근깨가 2.85%가 감소된 게 결과값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유튜브를 진짜 N년차 이상 하다 보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아무거나 추천을 못하겠고 내 영상을 보고 정말 구매할 수 있을지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소개를 하거든요. 얘는 성분도 좋고 보습감도 괜찮고 마무리감도 좋고 효과까지도 너무 입증이 되어 있어가지고 진짜 세럼부터 이 크림까지는 써보시면 정말 인정할 만한 제품이에요. 왜 내가 아직까지 이걸 써보지 못했지? 라는 생각에 뒤늦게 저도 지금 매력에 빠져가지고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세럼이랑 크림이랑 같이 쓰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잡티 개선 효과가 1.4배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확실히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더 좋다라는 거. 그동안 많은 비타민 제품들도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순하고 자극 없고 효과까지도 좋고 후닥 뭔가 마음에 드는 제품도 딱히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달을 써보면서 제 피부에서 느껴지는 만족도 또한 너무나도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제가 구달과 함께 조금 좋은 프로모션 세일도 가지고 왔어요. 10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이 각각 제품들을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진짜 자세하게 더보기란이랑 상세하게 적어둘 테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무술 하루 구달로 잡티케어하는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